오늘은 어떤 간증 4247 그 글로서 어떤 간증을 블로그에 글로 써 있고 또 간단하게 블로그를 요약한 어떤 간증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주제가 나의 그 간증 하나로서 위험에서 미리 언제나 위험에 처할 때나 함정에 빠졌을 때 원수의 함정에 빠졌을 때 나를 나에게 음성을 주셔서 그 위험에서부터 나를 건지신 하나님에 대한 간증을 하겠습니다. 대부분 성도들은 큰 기도만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날마다 쉬지 말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성전 삼아 내 몸에 거주하시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기도를 힘써야 됩니다. 어떻게 큰 문제가 생겨가지고 뭐 집안에 부도가 났거나 아니면은 아이가 뭐 그 어려운 뭐 질병에 걸려 있거나 또는 도저히 소생할 수 없는 큰 문제에 함정에 빠졌었을 때 그때서야 여러 사람한테 뭐 기도를 부탁하고 또 자기가 뭐 기도하러 뭐 산기도를 올라가고 별 금식기도 하고 별짓을 다 해도 그때는 이미 늦는 것이에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와 함께 성전 삼아 거주하고 계시면은 우리가 위험에 처할 때나 어려움을 청할 때는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너가 지금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니 빨리 이 글에서 떠나라. 또 원수가 너를 함정을 파고 있으니 빨리 어떤 조치를 취해라. 피해라. 또 그 사람은 나쁜 사람이니 가까이 하지 마라. 앞으로 너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니 너는 지금 하는 일을 중지해라. 이런 어려운 그을 닥칠 때마다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 것은 다 미리미리 기도를 해서 하나님과 내가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았을 때만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음성을 들어야 되고 또 마귀 사탄은 하나님 나라를 멸망시키는 것이 위해서 가장 큰 일환으로서 주의 종을 먼저 공격하는 타켓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마귀 사탄을 공격을 받아서 어려운 문제에 처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를 멸망시키기 위해서는 목사님이나 또 교회 지도자 역할에 있는 사람들을 많이 공격해서 무너지게 만들고 하나님 나라가 망하게 하고 또 천국 백성을 지옥 백성으로 만드는 그런 일로 마귀 사탄이 공격의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오늘 나의 간증은 모든 원수의 함정과 그 올무에서 건지신 하나님께 감사를 하게 되고 저의 간증은 얼마 전 일입니다. 오래 있었던 일인데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내가 운전 중에 주님 오늘 5일장 갈까요 말까요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가라. 언제쯤 가는 게 좋겠어요? 오전 중에 갈까요? 오후에 갈까요? 11시쯤 가라. 그러면 또 11시에 출발하죠.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전부 하나님께 의뢰하고 그렇게 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는 해안도로가 굉장히 위험한 도로예요. 그래서 해안도로 갈 때는 40에서 50 정도를 놓고 가는데 해안도로에서도 아주 난코스가 있어요. 360도로 돌아가는 난코스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40년을 넘게 일종 면을 가지고 운전하면서 무사고로 지낸 것도 참 하나님께서 내가 이게 자동차를 가지고 시각장애인 봉사를 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너가 평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너가 남을 자동차로 치지도 않고 너가 다치지도 않을 것이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는데 지금 70대 중반에 이르기까지 40년이 넘도록
남을 다친 적도 없고 또 내가 다친 적도 없다는 것은 참 하나님이 약속을 그대로 지키셨다는 걸 증명하는 거죠. 근데 그날은 그 난코스 아주 베테랑 운전자도 그곳을 지날 때는 브레이크를 잡고 막 아주 저속으로 지나는 그런 360도로 돌아가는 절벽길인데, 저는 이제 운전 경력이 많다 보니까 그런 데를 오히려 속도를 내가 좀확 돌아가 버리는 그런 습성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날 나에게 속도를 줄여라. 그뭐 속도를 줄이라는 소리는 자주 하시는데, 함정이 기다리고 있다. 함정이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소름이 착 끼치면서, 아, 함정이 있다니. 이건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건100% 맞는데. 그래서 브레이크를 아주 그냥 잡고 거의 20 정도로 슬슬 기어가다시피 가는데, 360도로 돌아가는 절벽 끝에 가장 위험한 중간 부분에서, 1차 왕복 도로니까 건너편에서 중앙선을 타고 숲속에서 어떤 오토바이가 확 들어와서 내차 앞에 바로 꽂히면서 멈추는 거예요. 만약에 평소에 한 40에서 50 갔으면 그 속도였으면 치였을 거예요. 치이고, 안 그러면 내가, 절벽으로 떨어졌든지. 그런데 그때는 이미 함정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 때문에 내가 긴장을 많이 한 상태에서 조심스럽게 운전을 하고 천천히 가는 사이에서 오토바이가 헬멧을 단단히, 하나님께서 저자가 사고를 감수하고 헬멧을 잔잔히 뜨고 모든 보호대를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제 이게 사고를 저 함정을 판게 성공적이면 나한테 엄청난 돈과 너를 구속시키고 어려움을 당하게 할 것이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내앞차 앞으로 확 들었을 때 나는 바로 그 사람이 튀어나오던 그 방향으로 중앙선을 넘어서 피하고 그 사람을 제끼고 가서 다시 오른쪽으로 그 본래 내가 달리던 차선으로 딱 들어갔는데 이 원수가 만약에 첫째 함정이 실패했을 경우는 두 번째 함정을 파는 그런 습관이 있었는데 그때 내가 9년 동안 귀촌한 후에 9년 동안 전혀 그런 것을 본 적이 없었는데 갑자기 경운기가 그것도 밭에서 정지했던 경우가 갑자기 내차 앞으로 휙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때 또, 바로 또 방금 오토바이가 했던 것처럼, 그쪽 도로에는 비어있는 도로였기 때문에 그걸 피해가지고 그 경운기를 제끼고 다시 본래 선으로 들어왔는데 그 본래 선에 들어왔을 때, 그원 코스를 돌아서니까 지금 내가 두 번의 차를 고개해서 겨우 살아남는 그 모든 사고 지점을 한눈에 보이는 자리에서 경찰 차가 전지를 하고 거기서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함정을 타고 거기서 지키도록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수가 지금 경찰을 매수해서 네 모든 걸 지키고 있다. 그래서 내 차가 무사히 하나님의 참 은혜로 무사히 통과를 하니까 그때서야 경찰이 모든 자기들이 함정이 실패한 것을 알고 줄행랑을 치더라고 달리면서 왜그 자리에 왕복 1차선 도로에 이 경찰차가 중지해 있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밭 가운데로나 뭐 다른 그 경찰차 정지하는 선에 들어가야지 도로를 내 차에다 GPS를 걸어놓고 내 차가 오는 그 시간대에 맞춰서 그것이 그런 건 경우를 내가 여러 번 경험했는데 이번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또 모든 함정과 올무에서 하나님은 끝없이 나한테 말씀해 주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 같은 게 무엇인데 그렇게 보호하시고 피할 길을 주시고 인도하신 것은 참으로 늘 깨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산에 가서 기도할 때 문제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내가 산 것은 내 목숨은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이나이다. 내가 앞으로 주를 위해 살겠나이다 하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고 늘 깨어서 하나님 음성을 듣는 것이 참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셔서 그
이 땅을 심판하실 때 내 양은 내 목소리를